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버핏 후드 코트예요. 요즘에 이렇게 후드가 굉장히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후드, 이렇게 넓은 후드로 해서 더블로 해서 끈으로 묶는 거. 그런데 뭐야, 어렵지 않아요? 이 옷은 커팅으로만 했어요. 여러분들 커팅하는 원단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올 안 풀리는 커팅 원단. 자, 이 원단은 올 안 풀리는 커팅 원단으로 해서 끝부분을 다 그냥 커팅으로만 했어요. 벨트도 그냥 커팅으로만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오버핏 후드 코트를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옆에 있는 애는 같은 패턴 가지고 핸드메이드로 고급스럽게 만들어 본 거예요. 핸드메이드를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쟤도 같은 패턴으로 하나는 핸드메이드, 하나는 초보자용 커팅 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패턴은 똑같아요. 그런데 단 요 커팅에는 주머니 하나 넣었고, 핸드메이드에는 주머니는 뺐습니다.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버핏인데 원단 자체는 약간 두꺼워요. 원단 자체 두껍고, 두껍다 보니까 한 겹으로도 힘이 있어요. 한 겹으로도 힘이 있고 꾸김이 잘 안 가요. 꾸김이 안 가면서 울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부드러워요. 울이 포함되어 있어서 겉에 쪽은 부드럽고 안에는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하포 두 개의 원단을 붙여놨는데, 안쪽에는 다이마루 원단처럼 올이 안 풀리는 쪽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신축성이 또 좋아요. 신축성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후드 코트나 후드를 뜰 때는 후드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모구에다가 달아줬는데, 이 패턴을 보시면 하나로 후드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까지 후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만들기가 쉬워요. 자, 만들기가 쉽고 이렇게 제껴서 놓는데, 후드를 이번 디자인은 후드를 크게 했어요. 후드를 좀 작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후드 쓰지 않으시잖아요. 후드를 쓰더라도 뭔가 좀 크게 이렇게 쓰니까 좀 뭔가 핏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드를 좀 넉넉하게끔 프리센스 라인으로 옆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넣을 수 있도록 이쪽 커팅하는 옷에는 넣어놨어요. 그리고 더블 여밈으로 놓고 겹쳐서 끈으로 살짝 묶어주고, 이렇게 끈으로 살짝 묶어주고 이렇게 살짝 만져줬더니, 아니 이렇게 후딱 만드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어깨는 드롭을 시켜놓고 후매를 길게 해서 걷어입을 수 있도록 했어요. 걷어입어도 커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걷어입었더니 색깔이 약간 다른 컬러가 나오니까 좀 더 괜찮더라고요.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 오버 후드 코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패턴인데, 패턴이 쉬워요. 오늘 패턴 너무 쉬워요. 지금 초보자들 바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후드 코트예요. 자, 그러면 패턴 뜨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버핏 후드 코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패턴이 쉬워요. 자, 립바 별명이 쉬워요라고도 하시던데, 진짜 쉬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쉬워요. 패턴이 진짜 쉬워요. 우와, 후드가 달렸어. 그것도 몸판에랑 연결된 후드야. 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막스마라라든지 약간 코트의 명품들은 다 이런 코트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런데 내가 뜰 수 있다고? 립바 거짓말쟁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지금 내가 초보다 라고 하신 분들 진짜 천천히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다 보면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못 믿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오버핏 후드코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1! 딱 이제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너무 지겹죠? 1! 그러면 기장!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기장을 딱 놓을 건데요. 기장은 66cm, 30인치, 66cm로 기장을 놔볼게요. 이렇게 기장을 66cm를 딱 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뭐죠? 그렇죠. 원형을 갖고 올 거예요. 원형을 갖고 와서 원형을 뒷목점에 맞춰주고 고정. 자, 세 번째 뭐죠? 그렇죠. 품을 나가야 되는데 오버핏이니까 많이 나갈 거예요. 얼마나? 7cm, 3인치 정도가 나갈 거예요. 7cm, 3인치. 그런 다음에 쭉 얘랑 연결해서 똑바로 그려줄게요. 자, 허리 표시해 줄게요. 자, 품이 나갔어요. 자, 네 번째 뭐죠? 지금 얘는 어깨가 드롭 패턴이니까 나간 거에 뭐예요? 그렇죠. 나간 거에 다 내려라. 그랬더니 나간 거에 다 내렸더니 7cm 정도가 나갔으니까 7cm를 내려야 돼요. 너무 많이 내리면 여기 끝할 때 여기 좀 받쳐요. 그렇기 때문에 6cm만 내릴 거예요. 7cm 나가고 6cm를 내릴게요. 자, 원래 원형 패턴에서
6cm를 나가서, 7cm 나가서 6cm 내려줄게요. 여기가 됐어요. 자, 그럼 품까지는 다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품까지 다 표시가 됐어요. 자, 어깨 드롭되는 거 한번 떠볼게요. 어깨 드롭은 어깨 끝, 목점에서부터 어깨 끝부분이 바로 가지 말고 1cm, 여기 끝부분에서 1cm를 올려줘라. 1cm를 올려줘라. 그 다음에 목점과 올려준 데랑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어깨가 여기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드롭? 10cm 정도. 4인치 10cm 정도를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여기 부분, 여기가 10cm 정도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암홀자로 이렇게만 연결만 시켜주면 끝. 자, 마지막으로 목 부분 좀 파야 되겠죠. 후드가 달릴 거니까 목에 이렇게 나오는 목에 후드가 달리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후드가 달릴 건데 후드는 좀 팔게요. 옆에서부터 몇? 4인치. 여기서부터 4인치 파고 요 밑에서 2인치 내려줄게요.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디파인 끝났어요. 오? 아마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쉬워? 저게 옷이 된다고? 돼요. 이렇게 예쁘게 돼요. 자, 그러면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지금 몸판하고 후드랑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같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 몸판을 뜨고 후드랑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이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 윗부분만 종이를 붙일게요. 앞에 부분에는 4인치, 한 13cm 정도를 앞에, 중심에서 앞에를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자, 이렇게 위에 부분에 종이를 붙여주시고, 밑에다가 뒷판을 깔고, 밑에 부분은 몸판보다 2cm 정도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카피할게요. 이렇게 놓고, 뒷판보다 2cm 정도가 앞판이 더 길게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뭐죠? 허리선, 중심선, 카피. 자, 그 다음 옆선, 카피. 밑에, 자, 오늘도 앞판을 놓을 건데 다트가 없어요. 다트가 없지 다트만큼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속 요즘 오버핏이죠. 오버핏을 설명할 때마다 뒷판 어깨보다 2cm만 뒷판 어깨가 여기인데 여기서 2cm만 내려서 그려줘라. 자, 그 다음에 앞에 여기가 2cm 내리고 앞에 부분에다가는 한 1cm나 2cm 정도를 내린 다음에 곡자로 굴려줘라. 자, 이렇게 놓고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cm 내린 데를 뒷판 여기랑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뒷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깨까지가 9cm. 그러면 여기도 여기서부터 9cm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체크.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직각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도 암홀자로 굴려만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잘 따르고 계시나요? 자, 여기가 자꾸 헷갈리다고요. 그러니까, 자, 뒷판 어깨에서 2cm를 내려서 그려주시기만 하고, 뒷판 이 길이랑, 뒷판 어깨 길이랑, 앞판 어깨 길이랑만 똑같이 맞춰줘라. 자,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겹쳐지는 랜단분이라는 게 8cm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8cm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랜단분 이렇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판 원형을 여기다가 딱 어깨 맞춰서 이렇게 굴리고 목 부분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목 부분이 원래 원형이 여기잖아요. 원형에서 앞판 목점 원형에서 얼마나? 41cm, 16cm 정도, 40cm 정도 갈게요. 40cm. 여기 원목에서부터 여기까지 40cm를 쭉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앞팔 어깨점 여기에요. 여기도 4cm를 팠기 때문에 여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cm 정도, 이렇게 4cm, 여기서부터 4cm를 놓고 얘랑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주세요. 요 넓이가 한 4cm, 여기 넓이가 한 4cm 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하게끔 굴려주세요.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하게끔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을 체크할게요. 자, 뒷목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을 딱 체크를 해볼게요. 뒷목을 딱 체크했더니 1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5를 체크를 할게요. 12.5. 자, 이렇게 체크했더니 여기까지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뒷목 둘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시는데, 자,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 주는, 여기 똑바로 해서 1cm만 이렇게 나가 주세요. 여기서 똑바로 해서 1cm 나간 다음에 곡자로 여기를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1cm가 올라간 다음에 1cm 바깥으로 1cm 나간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굴려주세요. 모양을 예쁘게. 자, 이렇게 굴려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굴려주셨어요. 자, 여기는, 여기 끝부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cm 정도를 나가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8cm였죠. 여기는 앞에 부분은 8cm인데, 머리 부분은 9cm. 그럼 얘가 약간의 사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오다가 좀 약간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오다가 여기가 좀 넓어지게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자, 이렇게까지 앞판 떴는데, 자, 요게 두 가지. 여기까지가 우리 핸드메이드 할 때 이렇게 끝나세요. 제가 핸드메이드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얘 커팅하는 옷에서는 주머니를 하나 넣었어요. 옆에 프리센트 라인을 하나 넣었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10cm 안으로 들어와서 선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여기를 10cm 들어와서 그려주고, 위에를 6cm. 6cm를 체크를 해서 직각으로 그려주시고,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허리에서부터 3cm 내려서, 3cm 내리고 14cm 표시, 여기를 14cm 주머니 표시 들어가게끔 표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cm 정도 올려서 내 손 모양대로 이렇게 굴려주고, 2cm까지 여기 2cm, 여기 2cm 넓게 크게 해서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게 주머니. 커팅하는 옷에서는 제가 여기다 주머니 하나 놓고, 핸드메이드는 이거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편한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소매는 종이를 하나, 새 종이를 이렇게 하나 반을 접어주시고 펼쳐주시고, 선을 하나 긋고, 옆에 크로스 되게끔 하나 그려주시고, 자, 여기 크로스 된 데서 4cm 올려서, 4cm 올려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앞판 가지고 오셔서, 자, 앞판, 우리가 이렇게 잘라낸 앞판이 있어요. 여기랑, 자, 여기랑 크로스 되게 어깨선 맞춰주고, 카피. 자, 뒷판도 마찬가지로, 뒷판도 어깨 여기 선이랑 이렇게 평행하게끔 놓아주시고, 이렇게 카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정도 되는데 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서 요 선이랑 만나게끔 이렇게 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표시해 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에서 7cm 정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굴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6cm의 체크, 이렇게 6cm의 체크.
소매 기장은 50cm 놓아주시고요. 50cm 놓아주시고 50cm 이렇게 놔주세요. 자, 50cm 놓고 요 소매통은 36cm를 놓을 거예요. 36cm. 14인치 36cm를 놓을 거니까 여기에 18cm 나가, 요 중심에서 18cm 가고 여기서 36cm 이렇게 체크. 여기가 36cm가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들을 조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에요. 이렇게 뜨면은 소매까지도 끝. 자, 이렇게 패턴 뜬 거 가지고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도전해 볼만 하죠? 코트 패턴인데 후드가 있어서 난 어렵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봉제는 핸드메이드 봉제는 지금 뭐 설명드리는 게 저번 시간 핸드메이드 할 때 잠깐 그냥 보여드렸는데 핸드메이드를 하실 분들은 아마 영상들 핸드메이드 영상들 잘 보시면서 패턴 가지고 해보시면 되는데 이 커팅은 원단 자체가 이렇게 조금 두껍다 보니까 엽선 같은 데를 박으면은 제가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갈라가지고 스티치를 때렸어요. 갈라서 스티치를 때려서 시접이 딱 달라붙게끔 했어요. 다리미로도 잘 붙더라고요. 그런데 스티치가 포인트를 식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치로 양쪽으로 갈라서 엽선이라든지 이렇게 스티치로 때려줬어요. 미싱하는 방법이 너무 쉽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 재단하는 거는 두마 정도, 지금 사진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두마 정도가 들어갔어요. 앞판 놓고, 뒷판 놓고, 뭐 옆에 프리센스 라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제가 옆에 끝부분이 넉넉하게 끈감 5cm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까먹고 영상에서 못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끝부분에다가 5cm의 넓이로 끈 끝까지 한 폭으로 150cm 정도 되겠죠? 150cm 정도로 커팅해가지고 5cm, 150cm로 끈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선 프리센스 라인을 박으면서 주머니를 만드는데 사이바 주머니 만드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그냥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끔 앞판하고 뒷판하고 박아서 넘기고 그 다음에 옆선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박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옷을 만드는 데서 제일 난관이 여기 부분일 거예요. 목 부분인데 목 부분을 여기서부터 와서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가위밥을 딱 넣고 살짝 이렇게 가위밥을 끝에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가위밥을 넣고 샥 돌려서 목을 달아줘야지 돼요. 그 전에 목은 먼저 여기를 앞판하고 뒷판 박혀져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에 여기를 박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가위밥을 넣어주는 게 제일 포인트고 소매는 어깨 포인트만 마치고 앞쪽으로 넣어서
달아주시면은 이 자체가 원단이 조금 늘어난 원단이다 보니까 안 맞으면 살짝 당기거나 늘리면서 맞춰주시면 후면은 충분히 예쁘게 달릴 거예요. 목부분만 잘 처리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커팅해서 그냥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1도 없고 여러분들 핸드메이드 도전하실 분들은 오늘 사용한 원단들 밑에다가 댓글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원단 사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바르고요. 핸드메이드는 커팅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올이 풀리기 때문에 핸드메이드는 꼭 갈라가지고 접어서 핸드메이드 공구리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원단은 커팅해서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일주일 동안 무릎 패턴도 댓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서 구매하시기 바래요. 쉬운데 고급스러운 코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드렸고요. 한겹으로 충분히 예뻐요, 여러분. 예쁘니까 충분히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쉽고 더 고급스러운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